이 부분부터요. 위드크래프트 뭐 이 앞에 뭐 몇 달 동안 힘들게 작업한 후에 이 가상 합창단의 첫 번째 공연이 공개됐는데 어? 밑에였나요? 예.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 공연이 공개되고. 예.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나가보지 뭐.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felt strong emotions about the video. 비디오에 대해서 어떤 강한 감정을 느꼈다. 뭐 emotions 하면 feelings 하고 같은 말이고요. 근데 뭐 feelings 대신에 emotions도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I was actually moved to tears. 어우, 그렇죠. 이거 좋은 표현이죠. Moved to tears. When I first saw it. 처음 그걸 봤을 때. 그래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에 these souls all on their own desert island. 그래서 이제 뭐 sent 했다 이런 얘기네요. Electronic message. 아이고 여기 이가 빠졌어. 아니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다음에 electronic messages in a bottle to each other, he said. 그래서 나는 저 사실은 뭐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다. 내가 처음으로 그 비디오 봤을 때 이 영혼들 뭐 이런 soul 뭐 이런 soul이라고 그러죠. soul이 다 담겨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 desert island. 사실 말 무대에 있던 사 그러니까 여기에 뭐 soul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석은 뭐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people이라고 해석상으로는 people처럼 돼 있는데 이제 soul이 people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이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이라고 이렇게 했어. 모두 어디에 있는 자신들만의 어떤 desert island 하면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 desert island 하면 사막 섬이 아니고요 무인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desert라는 단어의 뜻은 사막이란 뜻이지만 desert island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인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영혼들 했는데 뭐 사람들 하는 게 우리말 해석할 때는 좋겠고요. 모두 어디에 있는 자신들만의 무인도에 있는 자신들만의 무인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보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얘기하는 진짜 무인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인 걸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서로서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신들만의 뭐 무인도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보냈는데 뭐 전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디 속에 담아서? 병에 담아서. 병에 담아서 서로서로에게 라고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했다 라는 이런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moved to tears 하면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겁니다. to는 전치사의 to니까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뭐 moved to tear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 문장 그쵸? 학교 자료도 옆에 꺼내놓고 있죠? 같은 페이지 맞춰보세요. 여기에 뭔가 설명이 많을 거예요. 뭔가 많네요. 그쵸? 거기 뭐 문법 제목이 있죠. 부정어에 노출하고 있을 거야. 거기 학교 자료에 그런 거는 안 써 있나요? 필기한 내용에도 이라도 있을 텐데 부정어에 노출하고 있죠.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뭐 이거 알지? 손가락 받쳐주세요.
못 찾았어. 못 찾았습니까? 여기 빨간색 표시돼 있고 5번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설명어 여기 있네. 요거야 부정어에 붙지. 5번이고. 그러니까 자, 그건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걸로 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little did he know. 그가 시제는 과거입니다. did가 보이죠. 그러니까 거의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거의 몰랐다. 데디아, 완벽한 문장이 있고, 겉 만드는 대시고 생략 가능하겠죠. 데디아를 거의 몰랐다는 얘기다. People would go to any length of length to connect with each other, no matter where they were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거의 그는 몰랐었다라고 해석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 해석 주의하시고요. 그는 거의 알지 못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go to any length라고 돼 있는데 go to any length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리라도 가다라는 뜻이야.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리라도 가다라는 뜻인데 그걸 조금씩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무엇이든 하다라는 뜻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간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어떤 일이든 하다라고 해석된다는 거. 아까 감동받아 눈물 흘리다라는 표현이 moved to tears였듯이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하다라는 뜻을 뭐 어떤 거리라도 간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도록 go to any length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낸 부사형법이지.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to connect with each other no matter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 요 부분도 no matter where they were no matter where they were 이거도 분명히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얘기했을 거야. no matter where they wer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wherever they were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복합 관계사라는 파트 할 때 썼어. wherever they were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조건 뭐 이거 양보의 뭐 양보절이라고 합니다. 양보절이라면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부정어의 노치에 대해서 조금 뭐 학교에서 수업한 거랑 마찬가지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일단 자, 그는 거의 몰랐다라는 표현은 원래 도치라는 거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배우기 전에는 he knew 뭐 he little knew 이렇게 됐을 거야. he little knew 이게 이제 little하고 a little 우리가 비교했잖아. a little 하면 약간 긍정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약간 알고 있는 나 조금은 그는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였으면 he a little knew 이랬을 거야. 근데 얘가 없으니까 뭐 little money 하면 거의 돈이 없는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얘가 없는 대신에 이 안에 뭐 있다 눈엔 안 보이지만 not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he little knew 하면 뭐 he knew little 해도 상관없고요. 어수는 he knew little 하면 그는 거의 몰랐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little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때 뭐 내 안에 not 있다가 부정어라는 거야. 결국은 대표적인 부정어는 not이 있지. not이다든지 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부정어는 never 같은 것도. 근데 이외에도 few라든지 little 같은 애들도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난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라고 했고 I have a little money 하면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그게 전부 다 얘들이 대표적인 무슨 어다? 부정어란 말이야. 근데 이 부정어가 이렇게 도치를 받게 되면 어순을 뭐 해야 된다?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속에 지금 new 속에 did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did가 이렇게 따라 나가. 그러면 new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갔으면 얘는 원래 형태인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little did he know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더 설명하면 그래서 뭐 he is 자, 문장의 종류별로 저 문장의 종류별로 부정어의 도치를 할 거야.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뭐 이런 것도 해볼까? 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뭐 자 이런 애들 각각 부정어에 도치를 해볼 건데 뭐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종류별로 내가 도치를 시켜본다 그랬고 제일 먼저는 문장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완료시제 뭐 요정도로 나눌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비동사야 비동사. 그래서 he's never angry at me는 그는 나한테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얘를 never를 절대로 그는 나한테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정어를 도치시키는 도치라는 것 자체가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해석, 이 문장의 느낌은 그는 절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얘를 도치 부정어를 도치시키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절대로 그는 나한테 화를 안 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인데. 그러면 얘가 강조되려고 오겠지. 그러면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는 뭔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직접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never is he angry at me. 절대로 그는 나한테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is he니까 마치 그동안 배웠던 부정 아니 의문문처럼 보이는데 의문문이 아니야 이건. 됐습니까? 절대로 그는 나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고. 자, 첫 번째 비동사일 때 부정어 도치를 비동사가 직접 주어 앞으로 간다라는 거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지. 그래, 난 절대 거기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나는 거기 안 갈 거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never 왔어. 그러면 여기에 이게 will하고 go가 합쳐서 동사니까 하나가 앞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겠단 말이야. I will go가 will이 I 주어 앞으로 간단 말이야. 조동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게 will go가 will I will go죠. I will go였는데 will I go의 어순이 된다. 됐습니까? 조동사 있는 경우 이렇고요. 그 다음에 I seldom go there. 자, I seldom go, 난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seldom 뭐 seldom하고 뭐하고 갔다라고 배운 적 있냐면 hardly하고 갔다라고 배웠고 또 rarely하고도 같아. 전부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빈도부사였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seldom이라는 부정어가 앞으로 가겠지. 그러면 이번에 주어 I하고 동사가 go인데 go가 직접 가진 않겠지 일반 동사니까. 그러니까 go 속에 들어있던 뭐가 do가 앞으로 나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seldom do I go there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도치됩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뭐 안에 들어있던 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거의 이것도 똑같이 문장의 종류는 일반 동사야. 그럼 뭐 얘는 rarely 거의 그녀는 아침 식사를 안 한다 라는 표현인데 rarely 한 다음에 이 속에 이번엔 does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does가 앞으로 나가고 she 나오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reakfast 써주면 되겠지. rarely does she have 꼭 근데 does she 이러니까 뭐 하는 무슨 문으로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의문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is he 하니까 의문문으로 착각하는데 이거 의문문이 아니고요 부정어가 도치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일반 동사일 때 도치되는 거야. do not does 숨어있던 녀석이 뭐 과거 시제면 did가 앞으로 나가겠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he little knew 그거는 거의 몰랐다 할 때 knew 속에 did가 앞으로 나가고 뒤에는 he 나오고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 know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문장의 종류는 현재 완료 시제지. 현재 완료 시제 나는 그것을 절대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인데 절대로 나 그거 본 적 없어 하고 싶으면 일단 부정어인 never가 도치되고 그러면 have seen이 이게 동사 부분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당연히 뭐가 앞으로 나오겠다? have가 앞으로 나온 다음에 요런 식으로 never have I seen it 요런 식으로 부정어가 도치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피그하고 패드 내용 보면 비동사, 일반동사, 두동사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다루지 않았네. 현재 완료 시제까지 난 다뤄뒀어. 그래서 여기 내가 했던 거는 뭐 never is he 했나? never is he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never 그러니까 never는 안 했네. never is he angry at me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뭐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온다 does나 does가 올 수도 있겠지 가능할 수 있대. 그 다음에 조동사 할 때 never will I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거였어. never will I go there 이런 식으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 이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맨날 나와. 가르쳐주고 나면 서술형 문제로 이거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어순을 주의해 두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 일단 한 호흡인 것 같아. 내용을 쭉 슬쩍 보니까. 그래서 The Beauchamp Choir was a marriage of art, connectivity and technology. 그래서 가장 합창단은 뭐였다? 결혼이었다. 이게 또 비유지 비유. 그렇죠? 단어의 뜻은 결혼인데 의미하는 건 뭐야? 결합이지 결합. 그래서 뭐를 합친 거다? 예술과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연결이라 했는데 아까 전에 데절트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그 얘기하는 거지. 통신기술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 그리고 기술 이런 것의 합쳐진 결과물이다. 됐습니다. 뭐 하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다른 글이 글의 순서를 봤을 때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약간 달라진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뭐 그래서 이 사람이 felt strong feelings emotions 같은 말이고요. 비디오에 대해서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먼저 우리말 해석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사실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비디오 처음 봤을 때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무인도에 있는 영혼들이 뭐냐면 전자 메시지를 뭐 했다? 보냈다 이러고 있지? 뭐에 담아서? 여기에서 이제 진짜 병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병에 담아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병에 담은 게 아니고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비유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I was actually moved, touched 전부 다 감동받은 이란 뜻이지. touched 그래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 눈물들 이런 거 나오고요. moved to tears, touched to tears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When I first saw the video, 비디오 처음 봤을 때 These souls, 어디에 있는 on their own isolated desert island 자신들만의 고립된 섬에 무인도에 있는 영혼들이 뭐 했다? 시제 과거니까 send의 과거형 sent 했다 electric messages in bottles to each oth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가 거의 모르고 있었다라는 표현. 그는 거의 몰랐다. 그 다음에 뭐 테디아를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어느 정도 뭐 무슨 일이든 하리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런 해석을 완성시키는 거. 그래서 little
Did he know였지. 여기도 did he know. 그럼 거의 몰랐다. did가, 시제가 과거지만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이고요. 부정어에 놓지. 그 다음에 that 또는 생략이죠. 그러니까 겉 만드는 대시고 목적어니까. People would go to any length.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그는 거의 몰랐다. 뭐하기 위해서? To connect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교감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겠지. 서로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Connect with each other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no matter where 또는 wherever there were. 그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양보의 복합부사절. 복합관계 부사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상합창단은 뭐였다? 없던 합쳐진 거였단 말이죠. 뭐랑 예술이랑 연결성과 기술. 그래서 what to acquire was a marriage fusion of art. art였나? connectivity and technology. 예술과 연결성과 그리고 기술의 어떤 혼합 결과물이다. separation 하면 이거는 분리.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이라서 안 되겠지. 합쳐진 거다. 퓨전이다. 메리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용 계속 따라갑니다. 오케이. A little later, singers posted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s.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말이죠. 얼마 후에 가수들이 뭐 했다? 뭐 포스팅하는 거. 그렇죠. 뭔가 인터넷에 올리는 걸 포스트라는 동사를 쓰죠. 포스팅했다.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신들의 경험을 뭐 하고 있습니까? 공유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버추어 콰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이런 걸 느꼈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경험을 공유했다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는 뭐라 그랬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One blah blah blah, another blah blah blah.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one singer said, 한 가수가 말했는데, My sister and I used to sing in choirs together when we were younger. We now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ithout the virtual choir, we wouldn't have seen,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together again and renew our bond. 자, 또 이것도 중요하죠. 그쵸? 엄청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인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가수가 말했다. 나의 여자 형제가 내가 used to sing. 이 부분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used to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은 이 used to의 종류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이 좀 이따 세 가지 used to 정리할 건데 이 used to는 뭐라고 한다? 조동사라고 하죠.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의 형태, 동사 원형이 오고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하는 조동사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누이와 나는 함께 노래 부르곤 했었다. 근데 지금은 못 그런다. 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 과거에는 동그라미, 지금은 X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used to라는 조동사입니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 부르곤 했었다. When we were younger, 우리가 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now가 나왔으니까 현재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We now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우리는 이제는 세계의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에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께, 그러니까 그 기존의 합창단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합창단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야 연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virtual choir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게 핵심이야. 됐습니까? 시간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던 서로 다른 장소에 살던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다? 합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버추얼 다 그냥 콰이어가 아니고 버추얼 콰이어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without the virtual choir 가상 뭐 합창단이
과거에 없었다면 이라고 과거에 란 말도 넣어서 해석하세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간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말하던 당시보다 더 과거에 없었더라면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우리는 뭐 할 수 없었을 텐데 함께 노래 부를 수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end하고 end 다음에 renew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있는 이유는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냐면 sing하고 똑같은 이유고요. 뭐가 생략됐냐면요. We wouldn't have been able to가 생략됐어.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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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renew.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우리들의 연기, 여기 본다면 커넥티비티야, 커넥션이죠, 커넥션 같은 말, 릴레이션십도 될 수 있고요, 내용상 renew our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여기는 다 설명,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까? 이 부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지금 일단 본문에 있는 것은 본문에 있는 것은 이런 used 였어. 그니까.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뭔 뜻이냐. 옛날에는 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조동사 used to라 했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징은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했던 used to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할까? 볼까요? He is used to eating spicy food. 그래서 used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진이라는 익숙해진이라는 형용사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그런 익숙하다. 뭐에 익숙해져 있다. 매운 음식 먹는데 익숙하다. 그는 매운 음식 먹는데 익숙합니다.라는 거고요. 특징은 얘가 익숙해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뭐뭐 어떤 동작에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꼭 와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돼.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used to는 뭐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그래서 이번에는 수동태야, 수동태. 사용하다를 입장받기는 어떤 시에서 이렇게 하면 사용되어진다죠. 그래서 바람이 뭐 될 수 있다? 이용될 수도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특징은 여기 뒤에 동사의 원형이고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들 구분 잘 하시고 여기에는 이겁니다. We used to sing together 해서 우리는 옛날에 노래 부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옛날에 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조동사 used to야. 그런 거 해야 되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자, 그래서 Without the virtual choir,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together again, and we wouldn't have to renew. 뭐 여기 생략된 말. 자,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원래 본문은 뭐 우리는 함께 노래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have 플러스 pp가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요걸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얘를 쳐다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겼네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가정법 두 가지가 있지. 가정법은 두 가지. 뭐하고 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얘는 뭐다?
아, 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이거 해석할 때 무슨 말을 꼭 붙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꼭 붙이라 했어. 자, 가정법은 선생님 끝에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었어. 그러니까 과거에 virtual choir가 없었으면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together. 다시는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자, 얘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했죠. if it선생님이 설명했어. If it will not be for, if, 아, 자,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시컷 얘기해놓고. 이게 아니고. If it had not been for the virtual choir. 그니까, 이게 똑같이 과거의 가상합창단이 없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으로 보는 건 head plus pp죠. head plus pp. without이 내 안에 not 있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virtual choir. 그니까? 필기하고 온거 거기 학교에 필기해놨을 거예요, 분명. 이거를, 이 문장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 안 가르쳤어요, 샌디? 이 문장 가지고는 수업 안 했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Without the virtual choir가 if it had not been for the virtual choir.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등장하느냐? 여기 관련해서 필기된 거, 이게 다예요? 더 필기한 거 없어? 이거 쓰면 돼. if 주어 head pp. 다음에, 과연 또 공식. 수학같이 있다는 게 여러 있어. 자, 여기서 보니까 수민이네 학교는 어디까지는 안 갔냐면요, 사실은 여기에 뭐도 가능하냐면요,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에 부정어의 도치까지도 원래는 서술형 문제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부정어 도치까지 가면 뭐가 되냐면요, 부정어 놓지. 괜히 머리 어지럽히지 말자. 자, 일단 요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Without the virtual choir가 if it had not been for the virtual choi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거기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정법 두 가지를, 대표적인 가정법 두 가지 얘기하면요, 대표적인 게 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생긴 거는 과거 시제 비동사지만, 언제 새라면, 현재 새라면 이란 뜻이야. 내가 지금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if절은 이와 같이 동사의 과거형이고, 특히 비동사는 was보다는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됩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자, 지금 이제 뭔 얘기까지 할 거냐,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해석을 쓰면 내가 지금 새라면 지금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라는 말을 넣는다 쳐봐. 그러나 나는 언제 새가 아니다.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게 위에 If I were a bird, I could I fly to you 하고 똑같은 게 Because I am not a bird, I can't fly to you 하고 같단 말이야. 여기에 특징은 시제가 현재지, 그렇죠? 그리고 위에 문장에는 not이 없었지, not이 이렇게 나와요.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새라면 현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내가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could fly였지, could는 can의 과거형인데 여기 can't, not, 여기에 not 없었고 여기 not이 나타납니다. 현재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그랬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이런 표현이 있겠지.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그러니까 특징적인 형태는 여기에 had 플러스 pp. 아까는 과거 동사가 과거잖아. be 동사의 과거형이라든지 뭐 if I went there, 뭐 내가 현재 거기 간다면, if I went to the moon now, 내가 지금 뭐 달에 간다면, 너 지금 달에 못 가. 근데 if I went to the moon now, 오, went하고 now가 막 같이 쓰일 수도 있어. 가정법 과거라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의 특징은 would have, 조동사 have pp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조동사 have pp로 돼 있어. 그래서 해석이 가정법 형태는 과거 완료인데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니까 내용은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not이 여기 지금 없잖아. 뭐 좀 이따가 과거 시제로 표현할 때 not이 여기도 돌아가, 여기도 not이 없으니까 not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같은 말은 우리말로 먼저 쓰면, 우리말 해석을 쓰면 내가 뭐 그러나 란 말로 되고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because 하고요. 과거에 안 만났으니까 because I didn't meet you earlier.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더 행복하지 않았었다. I wasn't happier.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은 여기는 현재 새가 아니라서 현재 못 날아간다라고 한 걸 가정법을 하니까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에 너를 일찍 못 만나서 내가 과거에, 여기 과거잖아, 그치? 과거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과거에, 사실은 과거에 더 일찍 만나지 않았는데, 그럼 과거에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텐데. 더 행복했었는데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이런 걸 보고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됐습니까?
혹시 복합과정법도 수업했나요? 처음 들어본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속에 녹아낸 거예요. 됐습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the virtual choir. 이런 뜻이고요. 자, 중요한 내용에서 조금 설명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Another said,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When I told my husband that I was going to do this 뭐 여기 do this는 뭐 버추얼 콰이어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겠지. 이거 한다고 내가 남편한테 말했을 때 He told me that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아우, 남편이 깐 거죠. 내가 얘가 가리키는 건 The Virtual Choir를 가리키고 있겠죠. Virtual Choir를 위한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 wanted to participate. 내가 뭐 하고 싶어 했다?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죠? Despite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I live in the great Alaskan bush. 뭐 동네 이름이네요. 근데 뭐 Alaskan 있으니까 뭐 알래스카 쪽이겠죠. 뭐 bush이니까 뭐 작은 키 작은 나무들이 많은 동네인가봐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reat Alaskan bush라는 동네를 모를 수 있으니까 뭐 하려고 부연 설명하려고 동격의 쉼표가 나왔습니다. Far away from everyone. 뭐 동격까지는 아니군요. 하여튼 부연 설명하는 쉼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오지에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 많지 않은 동네. 깡촌에 산단 말이죠. 깡촌에. 이 동네가 깡촌이란 말이고 사람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Virtual Choir is what connects me with the world. 그래서 Virtual Choir는 자 요거 뭐 설명할 부분 있죠. 둘 중 뭐냐?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 With the world. 그래서 뭐 가상 합창단은 뭐다? 나를 또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얘도 왜 이렇게 생겼냐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Being part of this choir is as good as meeting old friends. 그래서 이 합창단, 왜 virtual choir겠죠. Virtual choir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옛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좋다. 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다른 여기 언어도가 나왔으면 이 앞에 언어도 앞에는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 원이 나올 거예요. 글의 순서에서 그렇죠. 원 세드 한 다음에 언어더 세드, 이 순서로 해야지. 언어더 세드 나온 다음에 원 세드 하면 안 됩니다. 글의 순서에서 원 블라블라블라 쭉 내용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어더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가 뭐 do this, 뭐 여기에 do this는 뭐 보면은 요거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뭐 participate in the choir 말이죠. 그러니까 뭐 I was going to participate, 내가 참가할 거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나한테 말하기를 뭐 겁 만드는 대신 계속 나옵니다. 뭐 which나 w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지만 생략은 가능할 거고요. I didn't have the voice for virtual choir. Virtual choir를 위한 목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아, 거기 자기 목소리는 안 어울려. 까였단 말이죠. 자기 목소리 별로야. 됐습니까? 근데 벗이 나왔죠. 벗이 나왔으니까 이제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 wanted to participate. 난 뭐 하고 싶어 했다? 참가하고 싶어 했다. 뭐 같은 말은 take part in 있죠. I wanted to take part. Take part, participate. 뭐 join도 가능하고요. I wanted to join.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despite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아 참, 이 what도 마찬가지. what하고 같이 둘 다 똑같은 뭐다?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the thing that로 바꿔 쓸 수 있어. despite the thing that he said. 밑에 것도 마찬가지. the thing that connects. 의문사 아니고요. 것, 누가 뭐뭐 하는 것, 그가 말했던 것 되고요. 자, despite에 대해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despite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 할까요? 아, 지금 일단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암만 길어봤자, 주어 동사가 있는, 뭐가 아니야? 절이 아니야, 이거. 선생님, 주어 동사 있는데요?
이거는 그가 말했던 이런 형용사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주어 동사가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 뭐로 나오냐면 이 자리에 despite 대신에 뭐 although라든지 지금 안 되는 거 쓰고 있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although라든지 though라든지 그다음에 even though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한데 얘들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고 대신 되는 것도 알아둬야 돼.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돼. despite 되고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뭐냐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냐면 in spite of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돼. in spite of what he said 라든지 despite what he said는 되지만 although what he said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가 말했던 게 뭡니까? 이거를 이게 what he said가 뭘 가르치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뭐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이 부분이죠. 학교에서 듣는 거 뭐 있나요? 특징적인 거? 학교에서 필기했던 것은 요즘에 despite다 이러고 넘어갔나요? 시험 문제에는 이 자리에 although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놓고 시험 문제에 수가 있어. 되는 건 in spite of야. 그게 되는 이유는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안만기로 왔자 이거 it이잖아. it 주어동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주어동사 없는 it이다 해야 되는데 어머니 주어동사 자꾸 보이는데요? 아니라고. 됐습니까? The thing that he said 얘는 관계사 처리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외에도 이 what 자리에 that을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what 밖에 안 돼 that 안 돼. 관계는 the thing 만약에 그러니까 the thing이 나와 있으면 despite the thing이 있으면 그때는 what이 아니고 that이나 which라 해야 돼. the thing despite the thing which he sai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what 이것도 또 위에 거랑 똑같이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virtual choir is the thing. 그래서 가상 합창단이 그거다. that connects 뭐 해주는 그거다? 연결해주는 거다. 나를 누구랑 연결해주는 거다?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desert나 isolated 된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사는 동네가 더 Great Alaskan Bush라 했고 Great Alaskan Bush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far away from everyone 이란 말을 붙였잖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Great Alaskan Bush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 깡촌에 살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being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지금 이 동명사 주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형태는 to be도 돼. 근데 여기에 to be를 넣으면 이 뒤에 있는 meeting이 안 되고 여기에 요 형태랑 요거랑 얘가 ing인 거랑 얘가 ing인 거랑 둘 다 뭐다? 병렬 구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meet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합창단의 일부가 되는 것은 옛날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좋습니다. 뭐 비교하고 있어. 비유. 이 사람은 이제 뭐 이 가상 합창단에 참가하는 게 뭐만큼 좋더라? 옛 친구를 만나는 그런 것만큼이나 좋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됐습니까? 요 문장까지 그러니까 밑에 내용 문장 봤더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또 한 토막인 거야. 됐습니까? 공유했다 라는 얘기 한 다음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장까지 Many others appreciated the experience saying It was great to know they were part of a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Some of you met each other in person and became friends.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뭐 했다? 여기에 appreciate가 그 appreciate 단어 할 때 조심하라고 한 내용이 뭐였냐면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한 적이 있어. 사실 감상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건 아무 관련 없는 뜻이잖아.
그렇죠? 뭔가를 작품을 보고 괜찮군이라고 감상하는 거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뜻이지.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해. 여기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감사하다. 그렇죠? 그 경험을 감사했다라고 감상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경험을 감상한 게 아니고 경험을 감사 경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appreciate 뜻이 둘 중에 감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이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and가 만약에 들어가잖아. 그럼 접속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and day 해놓고 시제를 맞춰줘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and가 등장하는 순간 day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and said 이렇게 돼야 돼 그때는. 접속사가 나오면 분사구문을 못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그때 시제 일치를 해줘야 돼. and said 이렇게 될 거. 근데 and가 없을 때는 분사구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and가 없으면 saying이 돼야 돼. 분사구문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saying 자리에 옵션은 and 뭐 day said 또는 day 생략한 and said도 가능하고 and가 없으면 분사구문 써야 되니까 saying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은 가주어인거지. 가주어. 그 다음에 to know부터 여기까지 people까지가 진짜 주어야. 가주어 진주어야 이번에. 그러니까 얘는 this나 that으로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서 멋있어 훌륭했다 끝내줬다 뭐하는 것이 그들이 세계 사람들의 어떤 커다란 집단 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아주 멋졌다고 말하면서 그 경험을 감사했다. 우리도 세계 속의 일부분이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한 부분이야. 라는 것을, 라고 말, 알게 돼서 아주 끝내줬다고, 좋았다고, 그레이트 했다고 말하면서 그 경험을 감사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 파악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 뭐가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저 앞으로 가서 원하고 언어더하고 연결해서 이 내용도 같이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시스터랑 자기 시스터랑 어릴 때는 같이 콰이어에서 노래를 했는데 지금은 못하지만 뭐를 통 그 요거 원 어쩌고 이 앞에 문장에 또 뭔 얘기냐 나왔냐면은 버추얼 콰이어가 뭐의 결합이다? 아트랑 커넥티비티랑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과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을 통했기 그런 게 이 예술 이 버추얼 콰이어 속에 누워 있기 때문에 뭐를 극복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니까 첫 번째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지금은 함께 옛날에는 함께 노래했었는데 지금 못하는 여동생이랑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뭐 했을 텐데? 못했을 텐데. 됐습니까? 뭐 하지 못했, 함께 노래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을 뭐 할, 우리들의 어떤 유대관계 본드를 뭐 할 수 없었을 텐데, 리뉴 시킬 수,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없었을 텐데, 근데 얘 덕분에 할 수 있었단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아주 사람들 거의 살지 않는 아주 막 그 오지에 살고 있대. 됐습니까? 오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뭐야 연결된 거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리하는 문장인 거야.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결국 뭐 그러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의 앞에 원이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언어더가 했던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거야. 그들이 뭐의 일부분이다? 세상 월드와이드 커뮤니티의 월드와이드 커뮤니티 오브 피플의 한 파트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어떻다? 아주 끝내줬다라고 말하면서 뭐했다? 감사했다. 왜 감사했다? 연결했어. 연결. 예술을 하면서 나도 세상 속에 속해 있구나. 나의 떨어진 누이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내용 파악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순서도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저 앞에 메리지라는 단어가 뭐랑 뭐랑 결합한 거야. 이거랑 이런 거 결합됐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시간 또 같은 시간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도 세상 속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됐습니까?
자, 그 외에도 뭐 뭐기에 보면 뭐 in person 하면 직접 말이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face to face 이런 것도 있어요. face to face 직접. 그 다음에 became 왜 이렇게 생겼냐는 met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했고 만났고 되었다. 그래서 some 뭐 some people이겠지. some people even met blah blah and some people became friends. 그 다음에 이거 friend 단수 쓰면 절대 안 돼. 친구 되려면 최소 몇 명? 두 명 이상이 써야 되니까 여기에 복수형 써야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혼자서 친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a friend, became a friend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복수형으로 꼭 써야 됩니다. 오케이. 요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걸 살짝 볼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서 글의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심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a little later. 잠시 후에 singers posted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였나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했다? 포스팅했다. 인터넷에 올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거죠. 그래서 one singer said my sister and I가 뭐하곤 했었다? 옛날에 노래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니까 used to죠.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한 칸만 했습니다. used to sing 한 칸이라도 used to 넣을 수 있어야 돼요. used to sing 노래하곤 했었다. in choirs together 합창단에서 함께 when we were younger 우리가 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고 이제 현재 상황이죠. we now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우리 다른 곳에 살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함께 노래하지도 못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지도 못했을 텐데 부분. 그래서 여기엔 without the virtual choir we wouldn't have pp 써야 되니까 wouldn't have pp니까 been 그 다음에 able to sing together again and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이 wouldn't have been able to 까지 생략했으니까 이번엔 동사의 원형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renew our relationship bond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표현이 아 그것도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빠뜨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without the virtual choir 이 부분 있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없었다면 함께 노래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도 못했을 텐데 라는 말을 얘 왜 이렇게 안 잡혀. 여긴 잘 잡힌데 위는 안 잡히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직설법 현 직설법 과거로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실제 있었던 그대로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둬야 돼.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쵸? 물론 해석은 없었다면 뭐 함께 노래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없었을 텐데 란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Thanks to the virtual choir 또는 뭐 because of the virtual choir 덕분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노래할 수 있었죠. We were able to sing together 있었나 모르겠네. 있어도 뭐 상관없고 그게 자 여기도 똑같이 뭐 생략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쓸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누가 특징은 시제가 뭐다? 자, 우리가 wouldn't have been able to 였어. 분명히 앞에서 wouldn't have been able to 뭐 sing together 였죠. 거기에 not 있었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엔 not이 사라지고 있고 시제가 뭐가 되고 있다? 과거가 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without the virtual choir 하고 땡 그 문장하고 교과서에 있는 문장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 전달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고 얘는 직설법 진설법 과거야. 됐습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에 시험 문제 낼 거리가 좀 많아. without 이 가정법 가지고는. 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대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another said when I told 내가 말했을 때죠. my husband에게 that I was going to do this. do this가 가리키는 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가상합창단에 참여하는 거겠죠. 뭐 영어로 하면 participate in the virtual choir가 될 거고요. That I was going to participate in the virtual choir. 그가 나한테 말해줬다죠. He told me죠. He told me that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Isn't virtual choir 했고요. virtual choir를 위한 목소리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 But I wanted to. 내가 참여하고 싶어 했다죠. Participate죠. P-A-R-T-I-C-I-P-A-T 그 다음에 despite what he said죠. 그가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외에도 in spite of도 된다 했죠. despite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여하고 participate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깡촌에 산다. I live in the great Alaskan bush far away from everyone. 모든 사람 뭐 가까이 있는 거 아니죠. 멀리 떨어진 곳에. The virtual choir is what connects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 the thing that with the world죠.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being part of this choir is 이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 거죠. is as good as meeting old friend,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큼 이 합창단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부분, many others appreciated the experience. 여기에 valued는 안 됩니다. valued는 어떨 때 appreciate에 같은 말이 되냐면, 진가를 알아보다, 감상하다 이런 뜻일 때는 얘랑 얘랑 같은 뜻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땡 뜨죠. thank you. thank you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 경험에 감사했고, 말하면서죠. saying,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건 안 되죠. it was great to know they were part of a worldwide community of people.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뭐 좀 너무 시험 문제 많을까 많은데 이게 saying의 형태고요. and가 들어가면 and said가 된다는 거. and said가 되고 and가 없으면 saying 된다는 거. Some even met each other.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났다. In person, personally. 직접 만났어요. 됐습니까? And 여기에 met하고 똑같은 형태. 만났고 되었다. Became friends. 친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은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virtual choir idea has continued to grow since that first performance.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상 합창단의 생각은 여기 이제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이죠. 계속되어 왔다. 뭐 하는 것을 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합치면 되겠네요. 성장을 계속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죠. Since that first performance. 여기에 that은 뭐 거창한 that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냥 저한테 that, I like that 부과할 때 that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이런 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저 첫 번째 공연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일단 눈여겨볼 거는 현재 완료 시제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 뒤에 있는 to 로는 continue가 목적어를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뭘 써도 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growing이 오는 것도 허용됩니다. continued, has continued, growing도 되고요. to grow도 됩니다. like처럼 to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녀석입니다. continue는. 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 of people have participated in까지 가죠. in several big projects. 수천 명 사람들이 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이죠. 아까도 계속적용법, 지금도 계속적용법. has plus, have plus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여기에 뭐 big은 뭐 대단한, 뭐 중대한, 뭐 중요한 이런 뜻이겠죠. 중대한 프로젝트에 뭐 해왔다. 참여를 해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one of them was 2018 performance of Flight to Paradise. 여기에 them은 뭐 요걸 잡아왔죠. one of the big projects 됐습니까? 뭐 one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여기에 were 같은 거 보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한 개는 2013년 Flight to Paradise라는 공연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이 공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 그러니까 연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공연 얘기가 나오고 그것들 중에 한 예를 들고 있고 그 예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왔고 계속해서 참가해왔다는 거죠. 어떤 현재 완료 시제 썼는데 그 다음에 이 말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제가 이제 뭐야 이렇게 과거 시제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다음부터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거니까 이런 시제적인 변화도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it was shown, 뭐 it은 that도 되겠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요걸 잡아왔으니까 됐습니까? 공연이 여기 수동태죠. 됐습니까? 공연이 볼 수는 없죠. 보여졌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공개됐다는 얘기인 거죠. 세상에 공개됐다.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버킹엄 궁전에서 영국에 있는 중요한 궁전 이름이죠. 우리나라 경복궁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일단 사용된 구조는 mark a as b입니다.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여기 as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네. 자, mark가 표시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스럽게 하면은 기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celebrate야. 마크가 원래 이제 표시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내용상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엘리자베스 2세라는 영국 여왕입니다. 60번째 뭐 해를 60년 60주년 하면 되겠죠. 60주년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as는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because 대신 쓰일 때도 있고요. when이나 while 대신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었어. 뭐로서의 60주년? 영국 여왕으로서의 60주년. 됐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라는 사람이 여왕으로 즉위한 지 몇 주년 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60주년 되는 것을 celebrate, mark 하기 위해서 버킹엄 궁전에서 뭐 되어졌다? 공연되어졌다. The performance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t은 정확하게 2013년도에 Flight to Paradise라는 공연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 It contained. 그러니까 그 공연이 뭐하고 있었다? 담아내고 있었다. 포함하고 있었다. 뭐 contained 대신에 중학생이면 head를 쓰면 되겠죠. It had about 8,400 videos from 100 different countries. 101, 101의 다른 나라에서 온 8,400개의 비디오. 뭐 여기에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죠. 대략 8,400개의 비디오를 뭐하고 있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연에 대한 설명. 이 공연 왜 열렸다?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열렸다? 버킹엄 궁전에서 열렸다. 그리고 그 속에는 101개 국가로부터 온 대략 8,400개 정도의 비디오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8,400개의 비디오를 하나로 합치려 그러면 얼마나 노력, 시간 이런 게 들겠어요. 그렇게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무슨 내용에 연결되는 거냐면요. 첫 번째 공연 이후로 뭐 해왔다? 계속 꾸준한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로서 2013년도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고 있는 내용. 성장해서 지속된 공연의 예. 그래서 also among the project was the performance by a virtual youth choir. 자, 여기도 중요하게 이 문장도 중요하게 다뤘을 거야. 그리고 이 문장 중요하게 다루면서 뭐라 그랬냐면 얘는 뭐다? 도치라는 거. 도치. 부사구의 도치라고 했을 거야. 부사구의 도치. 됐습니까? 자, 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까요? 뭐 일단 해석부터. 또한 그들 중에서 있었다. 뭐가 있었다? The performance by a virtual youth choir. 그래서 가상 어린이 합창단에 의해서 공연된 공연도 그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 문장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내냐면 여기에 더 프로젝트가 있지. 그쵸? 그러니까 더 프로젝트, 이거 복수다 이러면서 이게 왜 was냐, 이게 were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거 하면 안 돼. 주어가 어디냐면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얘가 주어야. 그래서 뭐에 의한 뭐가 있었다? 가상 소년 합창단, 청년 합창단에 돼 있는 청년 합창단에 의해 된 공연. 다시 말해 그게 단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복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Among the projec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전치사 붙어 있잖아. 그 프로젝트들 중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were가 오면 안 되고 좀 이따가 부사구에 아까 부정어에 도치라는 거 하나 했어. 이번엔 부사구에 도치라는 걸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eatur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좀 공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 feature 하면 뭐 누가 나온다, 출연이 누가 출연한다 이런 뜻의 feature야. 뭐 featuring 뭐 이런 거 뭐 featuring 누가 했다. 뭐 가수들 뭐 누가 뭐 featuring 뭐 BTS가 featuring 했다. 뭐 아니면 뭐 Coldplay가 featuring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같이 뭘 했다, 누가 등장한다 이런 거 할 때 feat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예를 잡아오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 공연에는 등장합니다. 2,292 young singers from 80 countries, including 4 from Korea.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공연에 등장하는데 2,292명의 젊은 가수들 뭐로부터 온 80개 국가에서 온 뭐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온 4명의 가수들을 포함해서 뭐 for 뒤에는 for singers가 생략됐겠지. for singers including. 자, 얘 누구누구를 포함하여 할 때 얘도 생긴 게 이렇게 ing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and가 있다. 그러면 and it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제를 맞춰야 되니까 and it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and it included일 거야. 이때는 included 붙였어야 되는데 띄웠었네. And the perform, 그러니까 the performance featured and the performance included.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 공연에는 한국에서 온 4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end가 사라지는 순간 접속사 사라졌으니까 주어도 못 쓰고 분사구문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살짝 바꿔 end만 쓰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있다면 and나 뭐 when이나 because나 이런 접속사가 있다면 그때는 분사구문을 쓰지 않는 거고 시제를 맞춰줘야 됐고요. 그게 아니고 접속사가 없으면 분사구문을 선택해서 ing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singers again showed how technology could be used. 자, 요거 나오고 있어 지금 이거. 됐습니까? 아까 be used, 아까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었고 이번에는 다른 거야. To bring people together. 그래서 이 가수들이 다시 한번 더 뭐 증명해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어. 보여줬다 해도 되겠죠. 증명했다. 그 다음에 how는 의문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줬단 말이야. 보여줬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bring together 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 가수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아까랑은 달라. 그러니까 my sister and I 한 다음에 비동사 없었어 그때. my sister and I used to sing 이렇게 됐었어. 근데 얘는 be used to고요. be used to가 뭐뭐 하는데 익숙해진다 라는 뜻일 때는 to 뒤에 이 형태가 오면 안 돼. to bring 여기다가 ing를 붙여야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기술이 어떻게 익숙해진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용될 수 있는지죠. 수동태죠. 수동태. 아까 전에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라는 문장 했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바람이 사용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했었지. 그때 동사 원형 왔지. 뭐뭐 하기 위하여였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to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한 데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bring의 형태는 다른 형태 안 돼. 뭐 다른 형태 굳이 된다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in order to나 so as to는 될 거야. in order to bring, so as to bring.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구이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이기 때문에 여기 in order나 so as to 하고 여기 동사 원형 꼭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perhaps you can take part in. 자, take part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participate.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참여하다. The next virtual choir. 아라도 네가 참여할 수 있을 거다. 다음번 가상 합창단에. 그 다음에 또 가주어, 진주어야. 그래서 that, this 안 되는 거고. It could be a great way. 아, 미안합니다. 아, 가주어, 진주어 아니야, 아니야. 인칭대명사야. 네, that이야, that 됩니다, 이거는. That could be a great way to connect with our global village. 그래서 그것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멋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용사정법. 뭐 하기 위한? 우리들의 전, 뭐, 그, 뭐, 지구촌에 접속하기 위한. 됐습니까? connect with global village 하기 위한 멋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it이나 that 된다 했고요. 얘가 가리키는 건 뭐냐?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용은 take part in the next virtual choir인데 여기에 올려면 taking part in the virtual choir로 올 거야. 그러니까 virtual choir에 참여하는 것 이라는 의미로 와야 되니까 taking part in the virtual choir 또는 to take part in the virtual choir could be a great way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인칭 대명사이시야. 아까 전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었는데 It was great to know 이런 식으로 있었지. 그때는 가주어죠. 알게 되어서 멋졌습니다 할 때는 It was great to know 였어. 근데 얘는 그거하고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심화 한번 가보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The virtual choir idea has continued.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가상 합창단의 아이디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 해왔다? 성장해왔다.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 그 첫 번째 공연 이후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The virtual choir idea has continued to grow 였죠. 그 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니까 since that first performance. 여기에 as도 안되고 since, because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since가 뭐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일 때는 이런 것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얘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ince가 as나 because랑 같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때문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이후로.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that 이거 됐습니까? 뭐뭐 그 첫 번째 공연 지시 I like that book 할 때 되시니까 뭐 생략이라든지 뭐 이딴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해왔다? 참가해왔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법이었어. In several big 그래서 have participated죠. Have participated. Have plus PP 형태. In several big products. 그 다음에 댐이 가르치는 건 big project 될 수 있죠. One of the big project 단수 지급이니까 was고요. Was the 2018 performance of Flight to Paradise. 뭐 해석하자면 뭐 천국으로 날아갑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는 게 그것이 뭐 보여졌다 어디에서. 버킹엄 궁전에서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2세의 60주년 모로서의 60주년 영국 여왕으로서 즉위한 60년 된 거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마크 아까 얘기했듯이 셀러브레이트 된다 했어 내용상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it was that was 다 되죠 왜냐하면 뭐 요거를 잡아왔으니까 그 공연이 was shown 어디에서 at Buckingham Palace, where in order to celebrate, in order to mark. 그 다음에, 뭐로서의 as Queen of the UK. 영국의 여왕으로서 60주년을 마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연되어졌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it도 되고, that도 되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더 퍼포먼스를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공연이 포함하고 있었다. 8400개의 뭡니까? 이게 버추얼이죠. 버추얼이니까 비디오를 막 올리죠. 비디오즈 뭐로부터 온? From 101 different countries. 101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대략 8400개의 비디오를 그 공연, 이 공연 속에 담겨 있었다. 오케이. 아 참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좀 이따 할게요. Also, among the projects was the performance 누구에 의한 by a virtual youth choir 청년 합창단에 의한 공연도 그 프로젝트들 중요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또한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일단 뭐였냐면은 여기에 한국에 여기는 기억나는데 한국에서 온 4명의 가수를 포함하여 그것은 2292명의 젊은 또 80개국으로부터 온 젊은 가수들을 뭐하고 있었다? 헤드 아니야? 컨테인드였나 또? 뭐였어요? 쇼드였나? 이거 왜 비워놨지? 생각도 지도 생각도 안 나면서 피처드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죠. 피처링 피처드 2,292 young singers from 80 countries 누구를 포함하여 including 4 singers from Korea 한국에서 온 4명의 가수를 포함하여 80개국에서 온 2,092명의 가수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등장들이 나왔습니다. Featured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se singers again showed 이 가수들 이번에는 다른 공연이야. 아까 전에 뭐 버킹엄에서 했던 그 공연이랑 섞이면 안 돼. 정보가 나뉘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래서 청년 합창단에 했던 거 그거 얘기합니다. 연도는 안 나와. 그거는 청년 합창단이 몇 년도에 했는지는 안 나와. Fly to Paradise는 2013년에 했고 버킹엄 궁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영국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 101개 국가에서 온 8,400개의 가수가 아니야.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게 막 돼 있어 지금. 근데 그 다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청년 합창단에 의한 공연도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있었다 했고 그 다음에 한국 가수 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참여 국가는 80개국이고 전체 참여 가수가 2,292명이었어. 비디오가 이번에 2,292개가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하우텍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수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였는데 기술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지죠. 사용될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대 모으기 위하여 이 부분이니까 These singers again showed how technology could be used to bring people together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대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perhaps you ca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전치사 in까지 붙여서 익혀두세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할 때, 하다 할 때는 전치사 in도 필요해요. Next virtual choir. 예, 그래서 it could be a great way. It은 아까 얘기했죠. Taking part in the next virtual choir라 했어. 참여하기라 그랬어. 참여하는 것이 could be a great way. 멋진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한 to connect죠. 연결하기. 그러니까 connect란 말이 여기서 중요하게 나와. connect with our global village. 됐습니까? 자, further reading 부분은 다음번에 시간 있을 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